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아까 이렇게 잠시 쉬는 동안에 이제 뭐 권리 분석을 빨리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권리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저기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권리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더 얘기를 하는데요. 소유권에 대해서 자꾸 이제 반복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는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것을 우리가 소유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죠. 물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기본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기본 물권. 자, 그다음에 소유권은 그래 다분히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이 머리로 생각해내는 것들입니다. 추상적인 권리, 관념적인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 물건에 대해서 즉답적인, 즉 현실적인, 물리적인 아주 생각하지 않는 권리 이게 있어요. 이게 점유권.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는 그 자체를 권리로서 보호해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자, 갑의 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뭐 임대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대충 느낌은 가지고 계시죠? 임대차 계약, 월세 계약했다 이 얘기야. 그렇죠? 자, 그 정도만 일단은 알고 계신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민법적으로 임대차 계약했다면 얘를 뭐라 불러? 임차인. 얘는 임대인. 자, 임차인은 뭐 가졌어? 임차권. 그렇죠? 이 권리 채권이라고 했어요, 물권이라고 했어요. 채권이라고 그랬죠? 자,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아직 잔금 안 치렀어요. 이사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임차권을 달라고 할수 있는 그런 권리. 그래서 잔금을 치르고 이제 이사 들어갔어요. 그럼 이사 들어갔으면 임차권 가지고 있죠? 임차권의 내용이 뭐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인에게 이 집을 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랬잖아. 그쵸? 그걸 이 행위를 요구하는 거, 그 행위를 이 집을 내주는 행위, 잘 청소해서 해주는 행위. 그러다 보니까 요 개념에서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집에 어디가 망가져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잘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없잖아. 얘한테 그 의무가 있죠. 얘가 잘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될 의무. 그러니까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될 행위 누가 해야 돼? 얘가 해야 되니까 그럴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저기 설명했던 그 전세권 있죠? 물권인 전세권. 그렇죠? 물권인 전세권 이걸 전세권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전세권 등기해 준다고 한번 해봐. 그럼 먼저 하는 계약이 전세권 설정 계약이에요. 전세권을 설정하자는 계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전세권자가 되고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전세권을 얻은 놈이 전세권자죠? 그럼 얘는 뭐야? 집주인 얘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부를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이 성은 설시오 이름은 정자 설정자. 자, 설렁하죠? 자, 전세권 설정자예요, 집주인이.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가진 전세권은 얘한테 뭘 요구할 수 있나요? 얘가 가진 전세권은 그 목적이 뭐예요? 아니, 계약 기간 아직 내에 있고 들어가 살고 있는데. 저 전세권의 내용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표, 대상.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권의 목적. 모든 물권의 목적. 대상. 물권의 대상이 뭐야? 물권의 대상. 물권은 뭐라고 정의해요, 우리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배타적인 권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물권의 대상은 뭐야? 물건이잖아. 물건 그 자체예요. 채권의 대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 물어본 거예요. 딴거 물어본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전세권자면 물권이잖아. 그럼 이 전세권의 목적은 뭐겠어요?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이 건물 자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했을 때그현 상태, 얘가 본그 상태, 그리고 더 이상 뭐 어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상태 그대로 얘는 그냥 얘한테 넘겨주면 다한 거야, 의무를. 도배해주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도배니 뭐니 그런 걸 해주게 된다 그러면 그건 특약상에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 얘한테는 그럴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어요. 왜? 전세권이라는 내용 자체는 얘한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야. 그냥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물권. 그래서 우리 전세권 등기한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가 그 특약으로 뭐 도배해주길 뭐 했다 이런 거 아니라면 해줄 의무가 없는 거야. 오히려 임대차 계약, 월세 계약 했다 그러면 그런 특약을 안 해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왜? 얘는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니까. 내가 깨끗한 집에서 살수 있게 해줘. 그런 행위를 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면 임차권이라 그런 건데 지금 얘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 가지고 있죠. 여기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럼 여전히 얘는 임차권만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건뭐 권리 없을까? 그렇지. 이걸 점유하고 있잖아. 점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서 보호해 주는 권리. 점유권을 가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임차권자로서 채권자지만 얘는 물권인 점유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저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저 점유권은 점유할 만한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점유해야 합법적인 점유예요. 점유권 인정이 돼. 얘가 지금 이걸 점유할 만한 권한은 뭐예요? 임차권이야. 임차권을 합법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얻어가지고 점유하고 있어. 이런 점유권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지. 점유권자. 그럴 때 우리나라는요, 점유권의 점유 개념에 대해서 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에 대해서 공시 방법은 점유, 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동산은 등기 이렇게 얘기하고 동산은 점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점유권의 이 점유는요, 하나의 공시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이 점유 형태를 갖다가 얘기할 때 자, 공시 방법을 점유라고도 하고 인도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동적인 거,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해서 표현할 때 인도라고 그러고 점유는 정적인 거, 현 상태. 이걸 주로 얘기할 때 점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A가 가진 동산 껌 B한테 팔았어요. 그렇죠? 껌 씹는 껌 팔았어요. 이 껌은 요렇게 넘어가죠? 요게 지금 매매돼서 요렇게 넘어가는 거,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요걸 우리가 인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도,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이것도 일종의 공시 방법이다, 이 얘기야. 그리고 여기 이제 가 있어, 이렇게. 그럼 이거 점유했다고 그러잖아. 점유도 공시 방법이라는 얘기. 그래서 정적인 거, 동적인 거에 따라서 요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주로 우리는 이거보다는 요거로, 요걸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점유하는 거, 자, 동산은 그러니까 얘가 점유를 취득을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보세요. 토지 소유권 취득하고 싶어요. 매매했어요. 돈다 줬어요. 가서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해요? 뭐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동산 한번 봅시다. 껌은? 껌을 샀어. 돈 줬어요. 껌에 소유권 취득했어요? 껌에 돈만 줬어 지금. 껌이 500원이래. 500원 줬어. 껌에 소유권 취득했어요? 아직 이 껌은 주인 아줌마한테 있어요. 아직 안 넘어왔죠? 500원 줬어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그 껌이 나한테 넘어왔어요. 내가 점유했죠. 이러면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공시 방법이 점유라고. 부동산은 등기고. 이 공시 방법을 갖추면 뭘 한다고? 물권을 취득한다고. 부동산은 등기하면 취득하고.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사람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취득할 때 얘기입니다. 껌 같은 동산은 뭐라고요? 점유함으로써 등기 대신 점유함으로써 여긴 등기가 없어요. 점유함으로써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요. 이런 점유하는 방식은요. 네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하는 방식은 네 가지의 인도가 있다. 점유하는 방식은 네 가지의 점유가 있다. 인도나 점유로 그냥 같은 말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아, 이거 껌을 직접 이렇게 줘. 이런 걸 뭐라고 그래? 현실 인도. 현실 인도. 이거 말고 이제 간접 점유라는 게 있어요. 점유 매개자를 통해서 점유하는 거.
그것도 점유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점유 이전 청구권을 이전하는 거. 점유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남한테 팔아. 그러면 이전 청구권 누가 가져요? 다른 사람이 가지죠? 그러면 요게 넘어가서 얘가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점유하는 방식은 그런 네 가지 방식들, 현실의 인도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어쨌든 점유의 요 점유는요, 그런 공시 방법이다. 어떤 거의 공시 방법이다?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의 공시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점유는 지금 이 임차인이 여기 들어가서 점유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직접 점유 이렇게 불러요. 당연히 직접 점유가 점유의 본 모습이야. 그렇죠? 그런데 요럴 때요 갑은 뭐라고 부르냐? 간접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불러요. 얘가 지금 이 집에 살진 않아요. 이 집에 사는 건 얘예요. 그럼 얘는 직접 점유자예요. 그럼 얘는 왜 간접 점유자라고 부르느냐? 얘를 매개해서 이걸 점유한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라고 부르고,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점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간접 점유자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 점유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점유를 하고 있어야 권리로 인정이 된다고 그랬잖아. 얘는 당연히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럼 점유권자 맞아요. 근데 얘는 집주인은 거기 살면 안 되지. 같이 살아요? 안 살잖아. 딴 데가 있단 말이야. 딴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대로 이 점유권인 직접 지배하는 것만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점유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법 기술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곤란한 문제점이 나오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점유권도 이거는 눈으로 보고 현실로 하는 권리지만 이것도 조금 관념이 들어야겠다. 그래서 간접 점유 개념을 고안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런 애들을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 점유권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인정해준다 이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권은 승계되겠죠. 이전해줄 수 있잖아. 그렇죠? 자, 특히 상속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상속이 일어나면 이전돼야 되겠죠. 자, 제가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상속은? 상속할 때도 등기해야 돼요? 응? 아버지가 토지가 있어요. 내가 유일한 이제 상속자야. 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토지 그러면 내거 되려면 이전 등기 해야 돼요? 아버지 지금 상 치르기도 바쁜데 등기 신청하러 다녀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좀. 매매 계약은요, 매매 계약에서 이전 등기 할땐 등기까지 해야 소득권을 취득해.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의사표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런 게 되면 우리 되게 법률의 규정이 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얘기예요. 공시 방법을 안 갖춰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대표적인 게 상속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분이 가진 물건은 내가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내 거야. 내 거. 소유권 취득해요, 제가. 우리 아버지 토지가 있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요거를 남한테 내가 처분하려면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부모가 이렇게 일어나서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처분하려면 상속 등기하고 처분해야 돼요. 바로 그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를 못 해요. 그 조문은 여러분들이 민법 187조 뒤져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도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경매하죠. 절차 있었죠? 대금 지급 기한 있잖아. 낙찰 받았어, 내가. 첫날, 입찰 딱 당일날 가서 내가 낙찰 받았어.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왔어. 그럼 이거에 대한 즉시 항고나 이런 게 없으면, 아무 이유 없으면, 일주일 뒤에 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이 돼. 그때부터 한 3, 4주 뒤에 대금을 지급하면 돼요. 대금을 지급하면 돼. 그러면 돈을 다 냈어요. 그리고 다들 뭐 해? 이전 등기 하잖아. 그쵸?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하잖아. 이전 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경매도 예외에 들어갑니다. 경매도 이전 등기 없이 언제 그럼 취득한다고? 돈다낸 때. 돈다 내는 순간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옛날에는 대금지 기일이라고 불렀던 걸 기한이라고 지금 불러요. 기일이라고 부를 때와 기한에 부를 때 차이점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만이 효력이 있는데, 이전에 효력이 있는데, 뭔가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는데, 이렇게 법률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상속, 판결, 징수, 경매, 공용 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 같은 거 물권을 취득한단 말입니다. 물권을 취득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그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디 토지에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 점유권은 공시 방법이 뭐라고요? 점유예요. 저건 등기가 아니야. 점유란 말이야. 자,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한테 점유권이 승계돼야 되겠죠? 점유권이 넘어와야 되겠죠? 원래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공시 방법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점유권은 공시 방법이 점유라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저기 지방에 있는 땅이야. 서울에서 지금 상 치러야 되는데. 그럼 나 점유하러 가야 되겠지. 직접 점유만 인정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직접 점유만 점유다, 이렇게 인정해 되면, 점유권 인정해주면 나는 호로자식이 되는 거야. 상주 이거 역할을 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물건 점유하고 있어야 돼. 점유권 승계받으려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간접 점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간접 점유도 점유권자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간접 점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직접 점유자고, 이런 직접 점유자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한다, 이 뜻이야. 대개 뭐 빌려줬을 때 소유권자들이 간접 점유자들이 돼요. 빌린 애들이 직접 점유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에서는 이제 간접 점유 개념, 직접 점유 개념, 일단 요거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물권, 아니 등기부에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점유권은 점유의 방식으로 공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점유권이 인정이 되려면 합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돼. 임차권이 있다든가 이런 거. 좀 얘한테 빌려서 쓸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았으니까 점유를 하는 거지. 그냥 가서 점유하면 이건 뭐야? 무단점유예요, 무단점유. 근데 조심하실 건, 무단점유도 점유하면 점유권은 인정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요. A의 자전거를 도둑 B가 훔쳐갔어요. B는 소유권 취득해요, 뭐 돼요? 그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훔치고 난리 나지. 예? 소유권은 취득 못 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적어도 원인이 합의를 했다든가 법률에 규정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부동산이면 등기를 해야 되고 동산이면 점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취득을 하는 건 말이야. 그러면 도둑이 이런 거를 저 탈취해가지고 가져가서 취득하는 걸 법이 허용하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도둑에게도 인정되는 물권이 딱 하나 있어요. 점유권. 점유권은 인정이 돼. 점유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묻지도 않아. 그냥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그래서 만약에요, A 걸 B가 훔쳐서 갖고 가는데 그 B 거를 C가 훔쳐 가려고 그래. 뺏어 가려고 그래. 그럼 B는, 자, 이게 만약에 자기 거면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런 걸할수 있는데 소유권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 C가 그걸 탈취해 갈때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소유권에 기해서는 안 나와. 하지만 점유권 인정이 되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걸 행사해서 C한테 뺏기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도둑도.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A가 지금 도둑이 훔쳐갔죠? 자, 그런데 길을 가다가 발견합니다. B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 건데 도둑을 발견했어요. 자, 그러니까 내 거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어? 그냥 가져. 그래서 B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냥 들고 왔어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느냐 이 얘기지. 자력구제 허용 안 됩니다. 애석하지만 그건 소송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소송을 통해서 자력구제 안 된다라는 거. 그거는 왜냐면 그쪽에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분명히 가져와서 오게 되면 이제 B가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야. 자기 점유물을
반환해 달라고 전면을 반환 청구 소송을 전면권에 기해서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그때 얘가 이겨요. 그렇게 되면 그럼 이쪽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해야 되겠잖아. 그렇죠? 그런데 얘가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의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그 소송에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주장하면 안 돼요.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반소를 제기해야 돼. 소를 따로 제기해야 돼.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소송을 따로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소가 싸우게 되는 거죠. 하여튼 소송이 그렇대. 난 그것까지 안 해봤는데. 하여튼 자, 점유권의 개념은 좀 그런 개념이 있고요. 어쨌든 문제는 그겁니다. 저게 부동산에서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내가 낙찰 받았는데 누가 저걸 계속 점유하고 있어? 내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낙찰되고 나서 돈다 내고 나서 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돈 받은 거 가지고 법원은 배당해 주고요. 그럼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느냐? 나도 뭐 해야 돼? 주로 하는 게 서류상의 일은요. 우리가 권리분석단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으면 서류상의 일은 별로 할게 없어요. 그냥 신청하면 다 나와. 이전 등기든 뭐든 다 나온다고. 서류상으로는 깔끔하게 돼요, 다. 근데 항상 문제는 현실에서 거긴 누군가 점유하고 있어. 그 사람을 내보내야 내가 실제로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문제가 돼요. 여기서. 그럴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걸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점유권이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대항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나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 대항력이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사실 이걸 찾는 거는 우리가 이거 배우고 나서 말소 기준 등기 뭐 이런 걸또 배워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나와요, 답은. 아파트는 특히나 순식간에 나옵니다. 복잡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주택이 이제 조금 복잡해. 왜? 권리자가 좀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 그것도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거예요. 권리 분석할 때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는 거.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이걸 찾는 게 가장. 그래서 만약에 모든 권리자들이 그 물건의 권리자들이 대항력이 없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낙찰자는 싸워볼 필요도 없는 거지, 다 무시해버려. 근데 문제는 대항력이 없는데도 안 나간다는 게 문제예요. 안 비워주고 안 나간다는 거. 그럴 때 결론적으로 요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점유권이 있어서 안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대개 점유권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대개 유치권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됩니다. 점유권 자체를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주로 점유권의 요 점유 형태, 요거를 유일한 또 공시 방법으로 하는 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도 등기부에 안 나와요. 등기부에 안 나오지만 저 유치권도 그러니까 공시 방법이 뭐라고? 점유라고요. 등기가 아니라 점유. 그럼 유치권은 저 등기가 생명이야 또. 점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걸 유치권자는 잃어버려요. 그래서 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대개 요 점유권에서는 요 점유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요거는 유치권과 연결시켜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물권 있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물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본 물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 여긴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 자, 용익 물권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 저당권까지 각각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 이건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설명했죠? 유치권이 뭐 하는 권리다, 질권이 뭐 하는 권리다, 저당권이 뭐 하는 권리다. 이런 거 설명했죠? 질권 얘기하면서 전당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한 거야, 그럼. 그쵸? 그 다음에 유치권. 유치권은 개하고 고양이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별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자, 유치권은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막 언뜻 얘기한 게 그거 거예요.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유치권. 지금 어디에 분류돼 있어? 담보 물권에 분류돼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요 담보 물권 민법에 나오는 요세 개예요. 요세 개만 놓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정 담보 물권과 법정 담보 물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법정이란 말 자주 썼죠? 법정이란 말 자주 나오잖아. 그쵸? 그러면서 뭐 눈치챈 거 없어요? 아까 법정 지상권 하면서 법정이란 말 나왔잖아. 그쵸? 그 다음, 관습법상 또 법정 지상권도 있어. 이 법정이란 말. 이 법정이란 말은 어떤 때 쓰는 거냐? 이 얘기지.
약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쓰는 게 법정이에요. 약정의 반대말이 법정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정은 뭐겠어요? 당사자끼리 약속하는 거야. 대부분의 우리 사인들 간의 관계는요, 일반적인 관계는 대개 약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약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그 약속을 어떻게 이제 뭘 하겠다, 이행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이잖아. 그럼 문제가 생긴다, 분쟁이 생긴다. 그런 분쟁은 어디서 생기겠어? 약속한 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약속 좀 안 지켰다고 얘한테 무슨 손해를 배상해야 돼? 배상해야 돼요. 왜? 뭔가를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쪽은 그걸 믿고 또 뭔가를 했단 말이지. 그걸 안 하게 되면 그쪽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땐 지켜야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약정은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수많은 약속들이 다 이렇게 지켜져야 되느냐? 안 지켰을 때 전부 그냥 법적으로다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 얘기죠. 자, 하다못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일 수업 끝나고 낮부터 단합대회 하자고 해가지고 술 한잔 하기로 약속했어요. 저하고. 2시부터. 그죠? 그리고 딱 2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나와. 다들 바빠서 집에 갔어.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약속을 안 지킨 여러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내가 귀중한 일요일 2시를 갔다가 비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약속을 안 했으므로 내가 음주 가무를 즐길 시간을 날려버린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럼 법이 이거 보호해줄까요? 응? 내 손 들어줘? 안 들어줘요. 이런 건 법적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약속은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런 걸 되게 이제 호의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로는 법에 호소할 수가 없어요. 주로 약속, 재산권의 이전이나 뭐 이런 것과 관계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약정. 그래서 약정. 자, 그러니까 뭔가를 움직이는 것 대부분은 약정이에요. 사람들 사이 약속. 그런데 이거 말고 내가 누군가하고 저 약정은 내 임의로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 저쪽하고 그래서 뜻이 맞아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 말고 당사자가 원하거나 약속을 안 했는데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적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에 적혀 있어요, 법에. 이걸 우리가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사자는 그런 걸 전혀 예상 안 했고 전혀 약속을 안 했어.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걸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이거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해야 돼. 이런 걸 우리가 법정이라고 불러요. 그럼 보세요. 저당권 같은 거는 약정하는 겁니까? 법정일까요?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뭐라고 그래요? 담보 가져와라. 뭐 하려고? 근저당권 설정하려고.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럼 나는 돈 빌리려면 천상 그거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뭐 해요? 대출은 얼마까지 해주고 이자는 몇 프로 할 거고 채권 최고액 얼마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하잖아. 그렇게 해서 설정해요, 이거. 약정 담보 물건이에요. 저당권은 대표적인 약정 담보 물건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치권은 당사자 간에 일정한 약속을 하지 않았어도 아는 상태에서 일정한 상황이 되면, 요건이 되면 누군가에게 권리가 생겨요.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그래서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하고 B 관계에서 A에게 채권이 발생하고요. A에게 B의 물건이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A는 B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고 요 채권을 담보하게 해서 B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이걸 점유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불러. 이 관계는 당사자가 약속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법의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대신 요 채권과 요 물건 사이에는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이게 있어야 된다. 전혀 관계없는 물건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시계 수리하는 거 얘기했나요? 그거는 얘기했을 것 같은데. 시계가 있어. 고장이 났어요. 수리점 가서 맡겨요. 다음날 오래. 다음날 갔어요. 수리비 10만 원 나왔대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 내일 갖다 줄게요. 그랬어요. 시계 일단 주세요. 바쁘니까. 그럼 시계 내줘요? 언제 봤다고 내줘. 그죠? 가지고 땡이잖아. 안 내준다. 근데 그 시계는
수리점 주인 거예요? 누구 거야? 내 거란 말이지. 왜내걸지 맘대로 안 주는 거야, 지금?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난 그렇게 하라고 한적 없어요. 그런데 걔 그렇게 안 내주는데, 떳떳하게 안 내줘, 지금. 이걸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얘는. 받아요, 얘가. 유치권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규정 그대로. 자, 수리비 청구권 발생했죠? 채권 발생했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채권은 시기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시계하고 관련 있죠? 결련성 있잖아. 그래서 그 시계를 지금 점유하잖아. 점유까지 했죠? 법에 점유하라고 돼 있어. 점유까지 했어. 그러면 법에서 뭐라고 하겠냐? 이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한다. 법에 정해져 있는 담보물권이에요. 유치권. 법정 담보물권. 자, 그러면 이런 유치권은 동산. 지금 시계 가지고 얘기했죠? 동산 유치권. 그렇죠? 시계 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표정들이 개하고 고양이 얘기는 뭔지 계속 그런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개하고 고양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 지나가. 그러다가 고양이 확 뛰어올라서 나를 할퀴었어요. 고양이가 사람을 할퀴는 건 법적으로 허용돼요?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고양이가 나를 할퀴어도 돼요? 돼안 돼? 안 되지. 지금 할퀴었잖아. 난 적어도 일단 병원 치료비 나오잖아.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고양이가 사람을 할퀴는 건 법이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근데 그 불법 행위를 사람이 했어요? 고양이가 했어요? 고양이가 했죠. 고양이는 민법상, 이 사법의 세계에서 고양이는 물건으로 취급돼요. 그 물건이 나를 친 거야,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물건이 나를 쳤을 때는 물건이 나한테 뭘 손해배상을 해? 아니지. 누가 해야 돼? 그렇죠. 그 물건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고양이의 불법 행위 때문에 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해야 되느냐? 그 아가씨한테 행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는 당연히 뭐라고 그러죠? 치료비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해서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걸 설명을 했지만 현장에서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치료비 주세요. 그 속에는 다 이런 게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가씨가 그러는 거죠. 지금 당장 치료비가 없으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해놨어요. 그리고 헤어졌어. 집에 가서 전화했어요. 전화 돼요, 안 돼요? 자, 나는 그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야. 뭐 전화번호라고 뭐 명함을 줬어.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 그쵸? 치료는 해야겠고.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 고양이를 잡는 거예요. 고양이를 내가 수중에서 고양이를 저한테 인도하시오. 당신이 치료비 줄 때까지 고양이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때 엄하게 옆에 있는 개를 잡으면 안 돼요. 왜? 개가 할퀸 건 아니잖아. 결련성이 그거예요, 결련성. 고양이 때문에 발생한 채권이잖아요. 고양이를 잡아야 돼요. 제가 왜 개하고 고양이 하면서 고양이를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결련성이야. 그거 설명하려고 개, 고양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유치권. 그렇게 해서 고양이를 내가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고양이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고양이가 몰래 빠져나가 도망가 버렸어. 점유를 상실했죠. 이 순간 유치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단돌이 잘해야 돼. 아시겠죠? 고양이 단돌이 잘해야 돼.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이거 채권이잖아, 이것도. 이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물건을 잡은 거야. 그런데 이거는, 자, 그 아가씨하고 나하고 사전에 미리 당신의 고양이가 나를 할퀴면 내가 고양이를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지기로 합시다. 이런 약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일이 벌어지고 나서 법에 보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법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담보 물권, 이렇게 부릅니다. 이쪽은 약정 담보 물권. 그러니까 약정이란 말하고 법정이란 말이 이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질권은 법정이겠어요? 약정이겠어요? 질권은 법정이겠어요? 약정이겠어요? 자, 질권은 전당포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전당포에 내가 카메라를 들고 가요. 돈 빌리러.
내 임의로 가죠. 법에서 돈이 없을 때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들고 전당 포로 가라고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나는 그냥 임의로 내가 들고 가는 거야.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카메라 들고 간단 말이야. 그럼 전당포 주인이 꼭 그걸 잡고 돈을 빌려주러가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자기는 이득이 되니까 빌려주는 거란 말이야. 자기 임의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정이에요. 약정. 권리질권도 마찬가지예요. 약정으로 하는 거 이거.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얘기들을 마쳤어요. 권리에 대해서. 여기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심화되는 얘기, 특히 요 지상권, 그 지역권, 전세권, 요것들, 각각의 권리들. 자, 유치권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 정도만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경매에서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각종 이 권리들 내용 살짝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경매에서는 어떤 힘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어서 할게요.